두 번째 동작은 만약에 왼쪽 골반이 올라갔다고 하면 옆으로 쓰셔서 왼쪽 올라간 쪽 다리를 뒤로 쫙 빼주시고요. 무릎은 마찬가지로 펴주시고 자연스럽게 무릎은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을 모으셔서 반대쪽 사선으로 몸을 내려가면서 틀어주시면 되는데요. 하나, 다시, 둘, 셋. 마찬가지로 이 동작은 올라간 쪽만 하시면 되는데 1번 동작은 양쪽을 다 하시는 거고요. 2번 동작은 올라간 쪽만 하시게 됩니다. 이 동작은 한 10번 정도 해주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 이분은 왼쪽 골반이 높으셨기 때문에 옆으로 쓰시고 왼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뻗어서 빼주시고 자연스럽게 팔은 앞으로 뻗으시고요. 내려가시면서 반대쪽 사선으로 약손 올라가시면 되는 동작입니다. 내려가시면서 쭉 하나, 다시 내려가면서 둘, 좋습니다. 엉덩이 내려가면서 셋, 다시 넷, 쭉. 시원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힘들 것 같은데. 일곱. 아이고. 이 동작은 위아래로 밸런스가 어긋난 골반을 맞춰주는 운동입니다. 지금 이렇게 상체를 비틀어주시면 이쪽 왼쪽 장요근이 쭉 이완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장요근 근육을 풀어주면 골반이 틀어지고 위아래 어긋나 있는 것을 잡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뚝딱 운동 세 번째 동작인데요. 요즘에 흔히 볼 수 있는 폼롤러나 만약에 폼롤러가 없다고 하시면 베개를 두 개장 정도 깔아서 높이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닥에 그냥 누우시고요. 날개뼈, 흉추 위치에 누우시면 됩니다. 누우셔서 다리는 쭉 펴주시고요. 아까 왼쪽이 만약에 올라갔다고 하면 그냥 쭉 늘어뜨린 상태에서 만세 자세 10번만. 하나. 높은 쪽만. 둘, 높은 쪽만. 네. 셋. 넷. 이런 식으로 10번을 반복해 주시면 좌우 위로 올라간 골반을 제자리로 돌려주면서 좌우 밸런스가 맞게 됩니다. 그렇게 10번씩 한 번만 하면 되나요? 네, 이 동작을 매일매일 반복해 주시면은 점차 밸런스가 맞아가면서 골반 교정이 진행됩니다. 네, 네. 세 번째 가실까요? 폼롤러 위에 누우시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실게요. 여기 날개뼈 위치에 흉추 위치에 편하게 누우시고요. 이 상태에서 왼쪽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다리는 쭉 펴진 상태에서 왼쪽 팔을 만세 10번만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오, 잘한다. 셋. 신기하죠? 왼쪽 골반을 넷, 움직이기 위해서 쭉, 팔을 올려서 지금. 다섯. 이쪽 팔을 올리시게 되면 골반과 팔을 이어주는 근육이 광배근이라는 근육인데요. 한쪽 골반이 올라가 있으면 옆구리 근육과 광배근이 수축해서 짧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 근육을 늘려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이완이 되고 올라가 있던 골반을 제자리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운동하고 났더니 약간 얼굴이 이제 밝게 지졌는데 땀이 나네요, 진짜. 네, 땀이 1번 운동할 때서부터 이렇게 자세 그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등에서 땀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느낌이세요? 쫙 몸이 이렇게 스트레칭 되는 그런 느낌 받으시나요? 네, 되게 시원했고요. 네. 골반이 되게 편안해요, 지금. 차이가 있어요? 예, 느낌이 되게 편안했어요. 이슈가 많네. 런지 자세 했을 때도 되게 힘들 것 같았는데 의외로 계속 하면서 되게 부드럽게 더 많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았어요. 자, 이 운동 끝에 불과 3분 했거든요. 그러니까. 3분 운동 끝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러게요. 글쎄, 저는 시간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이만하면 됐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운동 후에 지금 현재 몸 상황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저희가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있는 만큼. 왜? 왜?